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9월에만 2000개의 카스턴을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안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몰랐지. 또 나올 줄 알았냐고. 또 나올 줄 알았냐고. 그래서 다시 도전합니다. 오늘의 가챠 사인요얼입니다. 제가 무려 7번이나 도전을 했었던 사인요얼 가챠 결국에는 2000개를 소비하고도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좀 더 올랐습니다. 6월 확률이 3배, 그러니까 3%고요. 그리고 전 카드에 사인요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좀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사인요얼 가챠보다 확실히 올랐고요.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캐릭터마다 가챠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날짜로는 현재 4월 6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니코, 그다음에 루비를 시작해서 이제 한 명씩 순차적으로 나오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목표는 루비가 되겠습니다. 루비가 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 카드에 사인요얼이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함이 될 수 있고요. 한정 같은 경우에는 어웨이큰 더 파워, 그러니까 생애 가챠, 키미코코, 네, 브레이브하트 코스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해서 총 다섯 종류인가요? 네, 총 다섯 종류의 한정 UR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가챠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55연을 지르면 이제 한정적으로, 확정적으로 UR이 한 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UR일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사인 UR이 나옵니다. 이거 확률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SS나 이제 올라온 거 보면 예전보다는 낫다. 그래도 뭐 55면 지르면 한 장은 뜰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뜰 수 있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55연 딱 이것만 지를 거고요. 과연 그토록 바라던 사인열을 오늘은 먹을 수 있을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지르는 건데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손이 떨립니다. 지금 손을 풀어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연입니다. 자, SSR 한 장. 자, SSR 한 장입니다. 전 카드는 루비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나왔다는 거는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첫 장은 SSR 한 장, SSR 한 장 이렇게 두 장이 나왔고요. 두 번째 갑니다. 오케이! UR이에요! UR이에요! 잠깐만요! UR이에요! 모릅니다!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SSR까지 한정이 아니죠. 통상인데 뭐지? 아니에요. 네, 사인요일이 없습니다. 아쉽네요. 통상 카드는 각성이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흐름 좋습니다. 한 장 뽑았으면 다음 거에도 한 장은 안 나오겠죠. 오, 그래도 SSR 두 장, SR 한 장.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SSR 두 장. 일단 첫 장. 그리고 두 번째 장.
근데 사인 여행 하나 때문에 그런지 SSR도 왜 이리 작아 보이지 오늘따라? 자, 남은 건 두 번입니다. 어! 또 떴어! 또 떴어요! 오, 역시 3포에서 그런지 잘 떠요, 생각보다. 어? 잠깐만. 뭐지, 이거? 잠깐만, 잠깐 쪼일게요. 잠깐만, 이거 쪼여야 돼, 이거. 잠깐만. 아니! 나 지금 잘못 본 것 같은데, 각성이거든요? 아니지. 각성인데, 이거? 아, 왜냐면, 일러스트가 각성장 상태는 웬만하면, 그래도 단조로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요. 여러분, 잘못 본 거 아니죠,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죠? 때문에 이제 스크의 의미가 없어요. 아, 자, 호노카 중복! 괜찮지? 어, 자, 미우미! 마지막! 어디서 바뀌냐가 중요한데. 아, 저 파이 다 받았어요. 두 번, 전. 난 말이. 그치? 뽑아요, 본전이에요, 이제. SSR 한 장 더 받았어요. 뽑아요, 본전이에요. 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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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이거지! 와! 아! 와! 아, 잠깐만, 사운드. 와! 와! 와, 이 안 나오더만, 진짜, 와! 와, 잠깐만, 와. 와, 눈물 날래, 진짜, 와. 와, 잠시만요, 와, 나 진짜 눈물 날래. 와. 2200개째, 와. 와, 감사합니다, 진짜, 와. 와, 회복이어도 괜찮아. 뜬 게 어디야. 와, 뜬 게 어디예요, 여러분. 와. 아. 와, 진짜 스크패스를 현재 두 개장 옆에서 1600이 넘게 했는데, 와, 오늘이 진 제일 기쁩니다. AP 찍었을 때보다 더 기뻐요 지금.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사인유얼 종결합니다. 와, 행복합니다 진짜. 와,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한 번 남았어. 한 번 남았어. 중요한 건 한 번 더 남았어. 모뜨나 봅시다. 모뜨나 봅시다. 마지막 모뜨나 보겠습니다. 한정. 오? 뭐야? 일단 첫 장은 아니고요. 두 번째 장도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 한 장이 남았죠. 나 세 장? 세 장? 나 두 장만 두 장 잘못 본 거 아니죠? 오, 세 장이네? 어, 키미코코예요? 일단은 사인월은 아닌 것 같고. 아, 아니네요. 아, 아쉽네요. 아, 와, 그래도 세 장, 세 장. 일단은 첫 장 동창이고요. 두 번째 장 역시
네, 통상이고요. 그럼 마지막 장은 이제 악화 1집 타이틀곡이죠. 키미코코입니다. 키미코코입니다. 일단은 가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챠 결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5연 250개 카스톰 분량을 질렀고요. 총 5장에 무려 5장의 UR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정 UR은 한 장, 이제 키미코코 한 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려 사인 UR 루비를 먹는데 소개를 성공을 했습니다. 2200개 만에 사인 UR을 먹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더 이상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아직도 진정이 안 돼요. 지금 가챠를 뽑은 지도 조금 된 상황인데,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정말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몇백 개만 뿌렸었던 사인 UR 가챠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급 이제 나온 확률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제 기대를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진짜 결국에는 되네요 이게. 와, 안될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성공을 하네요 이제. 와, 정말 기쁩니다. 진짜 기쁩니다. 진짜. 와, 진짜 아까 눈물도 좀 흘렀어요 진짜. 장난 안 치고. 저 진짜 가챠하면서 그렇게까지 몰입한 적은 진짜 몇번 없습니다. 진짜 스쿠스타에서 두번 있었죠. 자, 카나 페카노 뽑을 때, 그다음에 리세마라 할 때,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오늘은 이거 띄우면서 가챠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쩌다 보니까 이제 7부작으로 원래 끝내려 했던 사인요일 가챠 이제 엑스트라판으로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추가판으로 해서 이제 가챠를 이제 질러봤는데요.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오늘은 마음 편히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들도 사인열 뽑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거, 근데 가챠 확률도 높아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왕 이렇게 된거한장더 뽑읍시다, 이거.